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2일자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보셨습니까? 자, 제가 순위에 많이 노출이 안돼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됩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 확률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방송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일이 체크해 보시면 수고스럽겠지만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고 하면 신뢰가 좀더 가겠죠.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훅 빠져야 되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연말의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들의 실적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 운용자들의 실적 때문에 밑으로 엄청나게 하락하기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 조금 맴돌도록 이렇게 좀 붙잡아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기본적인 상황으로 따지자면 물론 여기 121에 저항 지지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위에도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음봉이면 밑으로 빠지는 것이 더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 수도됐습니다. 그죠?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자면, 자, 코스피 오늘 양쪽 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해줬네요, 그죠? 자, 외국인이 팔던 것을 멈추고 1300억 정도 사주니 오늘 일단 하락을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자, 어저께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큰 음봉이면 밑으로 빠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방송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60일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양봉 서면 매수할 수 있다, 이것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플러스 2.8% 상승입니다. 야, 여기서 위로 이만큼 세게 갈 거라고 예상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밑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아마 반드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해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1300억, 3800억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한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4400억. 코스닥을 더 많이 사지 않습니까? 아이구야, 닥터K 말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더 올라왔었고, 이 와중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쌍끌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뭐 핵폭탄을 만약에 날리게 된다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12년도에 아니 17년도에 그 자기들의 그 결산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붙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도 있지만,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핵심 우량 종목들, 모양 놓은 것들, 타이밍 놓은 것들 한 2, 3일 정도 스윙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 전략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대로 실천하셨다면 오늘 하루 만에 상당폭의 수익이 났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분석하실 때, 그러니까 시장 판단하실 때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된다. 자, 역시나 코스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0.44% 상승인 반면에 코스닥은 2.82% 상승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강하게, 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판단과 수급 분석할 때꼭그 양대 주체의 수급 상황을 잘좀 판단을 하시는 버릇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상황 잠깐 보시자면,
자, 개인이 자, 5천억, 6천억 양시장에서 던졌고요. 그것을 기관 외국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자, 선물 어저께에 비해서 외국인 어저께 마이너스 2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오늘 플러스 2천억으로 또 다시 환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자,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업종 대표주를 1, 2등 종목 정도를 추려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쭉 돌려보면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업종군과 별로인 업종군을 비교를 해보시자면, 자, 최고 괜찮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내수주와 은행주였습니다. 그죠? 어저께 방송 돌려보시면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오늘 기업은행, 어저께 모양이 좋았죠? 그죠? 보실까요? 자, 어저께 좋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행주 괜찮았고, 그 다음에 IT주 중에서는 LG전자 괜찮다고 했는데, 역시나 LG전자 뭐 아직까지 지지하면서 괜찮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좋지 못하다고 했던 건설주와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역시나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죠. 자, 내수주 보시면 신세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도 아직 유효하죠, 그죠? 그리고 약품주 괜찮다 했습니다. 제약주 오늘 많이 상승했죠. 3.6%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도 5% 이상 지금 상승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뭐이 정유주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또 적용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별로 좋지 못하다고 했던 건설주, 조선주는 역시 하락했고요. 오늘 반등 나왔는데 다른 업종들은요. 괜찮다고 했던 은행주, 그 다음에 내수주, 그 다음에 제약주, 그러고 IT주 이런 종목들은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밑에 관심 종목, 코스닥 종목들 올려놨는데 다 이렇게 지금 급등 종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시장을 큰 흐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그러니까 트렌드가 지금 업종군 어느 업종군에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개별 종목의 수급 상황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LG전자가 IT 중에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주 중에서 보면 기업은행이 괜찮지 않습니까? 요렇게 기업은행을 요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그죠? 딱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옮기시죠. 새롭게 이제 핵심 종목군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세계 괜찮았거든요. 요렇게 신세계 딱 옮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약주 중에는 자, 한미약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이죠. 그 다음에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서울 반도체 이런 거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딱 올라가고 다시 밀릴 때 크게 안 밀리고 조정받으면 또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CJ 오쇼핑.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주가 괜찮은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괜찮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자주 보던 종목이 카카오가 있으니까 카카오도 핵심 종목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넣지 않겠습니다. 건설주 넣지 않겠습니다. 한참 걸릴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철강주도 괜찮긴 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횡보 중이죠.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스코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괜찮고요, 아직까지. 자, 동신주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내수주 중에서도 오뚜기도 뭐 아직까진 괜찮긴 합니다. 이마트도 괜찮고. 어차피 여기 있는 종목들은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본다는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더 핵심 종목을 추려냈지 않습니까? 대략 한 8, 9 종목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에서 타이밍 넣는 거 보고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LG전자는 예를 들자면 지금 추천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LG전자는 한 95,000원 라인, 92,000원에서 95,000원 라인까지 오면 내가 매수에 접근을 해보겠다. 여기에서 메모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95,000원, 95,000원에서 92,000원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갖다 대면 메모가 나오죠. 95,000원에서 92,000원. 요게 라인이다 이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봐도 전략이 다 기억나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그게 몸에 안 배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시면 아 이거 갖다 대면 95,000원에서 92,000원 사이에 나 매수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친절한 닥터K죠. 자, 이것을 3개월로 이렇게 기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관이 완전 쓸어 담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매도 좀 반복하긴 하지만 매수할 때 양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 추세를 깨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기업은행 보시죠. 저 외국인 사고 있죠. 이 밑에 쓸어 담고 있죠. 지금 이틀 정도 팔았다가 계속 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기관 보실까요? 기관도 쓸어 담고 있죠. 하루 빼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라이브로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듯이 여러분들 지금 리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맹세컨대 뭐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매는 해외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잘 가는 데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급을 보니까, 아이고, 기관의 외국인 사, 막, 끌어 담고 있네. 그러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최고 좋지 않습니까? 현재 모양이. 물론, 제가 이렇게 선정해 놨던 종목이 한해서입니다. 야, 굿이네. 이거는 이제, 16,000원대 정도로 혹시나 조정 받으면 이건 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고점 라인을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항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여기가 고점 라인이었죠. 자, 반등 시도 나와서 다시 밀리죠. 또 반등 나와서는 또 밀렸죠. 그러나 이것이 돌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한다고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이것은 닥터 KTV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시면 지지와 저항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던 저항선이 돌파가 되고 나면 뭘로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16,000원 정도 라인 오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거래도 섰죠. 자, 이것은 주식 기초 강의 거래량 부분에 보시면 또 나와 있겠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캔들 장대 양봉으로 캔들이 서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자, 이평선들 밑에 다 정배열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세부 내용들은 주식 기초 강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고 싶으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차근차근 내용이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16,000원대 오면 내가 매수해 보겠다. 여기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딱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자, 메모 추가 메모 입력 있죠? 자, 16,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6,000원. 자, 그리고 확인 딱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딱 하면 아, 그래 16,000원. 아, 네 그래 16,000원 오면 나 매수가. 자,
매수하려는 이유 이런 것만 다 적어 놔도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들께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죠. 기존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네. 아, 이게 방법입니다. 자, 신세계도 보시면, 아, 지금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 주던 것을 조금 주춤하고 있죠. 외국인도 좀 사주고 있고요. 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를 만큼 올랐고, 자, 고점대에서 이렇게 자꾸 조정받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세계는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24만원 초반 정도, 자, 25만원 정도, 저기에 보이네요. 여기가 보시면, 자, 여기 고점 라인 있죠? 이거 돌파했으니까, 그죠? 자, 이것이 조정을 좀 받으면 60일 이평선이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여기서 이제 조정 받으면 지지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되는 모습 보이고, 자,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 같이 살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5만 6천원 라인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또 메모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메모가 양매수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전에 제가 메모했던 겁니다. 메모를, 메모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자, 25만 6천원. 자,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제가 다음에 혹시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 방송 내용 제가 물론 기억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기억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핵심 종목을 추려서 관심 종목, 업종별 관심 종목 한두 종목 추려놓고, 그 다음에 핵심 종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놓고, 이렇게 분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과 또 저번 시간 내용들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습니까? 저는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11년 차 트레이드입니다. 제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기법, 내지는 분석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다. 그 말씀 계속 유효하고요. 연말까지 이제 한 5그레일, 4그레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아마 여유로 조금 억지로라도 땡겨놓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장 마감, 그러니까 올해의 장 마감할 때 여기 밑에보다는 여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예측해 봅니다. 2440보다는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이 큰 시장의 모멘텀 내지는 펀드멘탈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연말에 윈도 드레싱 효과를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방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좀 위쪽에 붙잡아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이 좋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많이, 쌍끌이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 775 라인, 이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다시 전고점 라인 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밑으로 밀릴까? 연말까지는 크게 이 737과 777이 사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슈팅이 좀 걸리거나 코스닥에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한번더푹 뛰어오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자, 밑에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자, 777 강하게 동반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가 강하게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2017년 코스닥에 대한 실적에 대한 트레이딩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으면 위로 전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띄울 수 있겠으나 여기 하락보다는 여기 770 라인 정도에서 아마 장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연말까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스닥 핵심 우량주 조정 나오고 모양 나왔던 종목들 사신 분들 혹시 있다면 자 길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한 2, 3일 정도 수익 나다가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연말까지의 전략 제가 대략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여러분들 투자 성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주말 포함해서 또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휴일이 며칠 있습니다. 만약에 포지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연말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고요. 새해 새롭게 매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닥터케이 TV 유튜브에서 강의 자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거든요. 강의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싶은 분들 좋은 그 시간이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연말.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더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안해 봅니다. 자, 전 닥터 K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